안에서 뭐가 막 터지고 있는데요. 저 안에 사람 없어야 될 건데. 저 누구 있는 것 같은데. 저 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기 맨몸으로 구조하러 들어가는데 저 연기 때문에 안 되지 싶은데. 좀 위험한데. 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연기가 여기까지 오네요. 문을 좀 닫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불났는 데는요 연기 때문에 질식사예요. 저 지금 타는 거 보면 검은 연기는 주로 이제 비닐하고 화학 뭐 이런 것 쪽이라 저기 사람 하나씩 더 나오고 있습니다. 야 어떻게 뭐 저는 재난 방송만이래요. 이제 불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불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연기 다 탔고 저런 거는요 보통 저 누전일 확률이 높습니다. 누전. 집이 큰일이네. 도대체 소방차는 언제 오는 겁니까?
바꿔지 가는데. 전부 다 나가랍니다. 소방관들은 가만히 있고 아들이 지금 다 끌어주는 거예요. 안에서 폭파도 하네요. 연결 중. 연기들이 이쪽으로 지금 제가 차를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런. 현재 시간, 앙겔레스. 여기 하나, 여기 저 신고할 때입니다, 신고. 화재 났습니다, 화재. 저기서 뭐 터진다, 인펌. 저 안에서 뭐가 막 터지고 있는데. 저 안에 사람 없어야 될 건데.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아유, 저 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기 맨몸으로 구조하러 들어가는데 저 연기 때문에 안 되지 싶은데. 저 위험한데. 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기가 여기까지 오네요. 문을 좀 닫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불났는 데는요 연기 때문에 질식사예요. 저 지금 타는 거 보면 검은 연기는 주로 이제 비닐하고 화학 뭐 이런 것 쪽이라 저기 사람 하나씩 더 나오고 있습니다. 야 어떻게 뭐 저는 재난 방송만 이래. 이제 불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불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연기 다 탔고. 저런 거는요, 보통 저 누전일 확률이 높습니다. 누전. 이제 불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구하러 들어간 건 아니고 이제 물건들 빼러 들어가는 거예요. 물건들. 빼러가 소방차인 것 같습니다. 저 소방차가 오고 있습니다. 화염이 휩싸여가지고 지금 뭐 다행히 다친 사람 없는 것 같은데. 저쪽에 지금 불이 활활 타고 있습니다. 와, 이 불 열기가 지금 여기까지 지금. 여기 뭐 이제 난전 이런 것들.
얼굴은 이름을 했다. 이 옆집이 큰일이네. 도대체 소방차는 언제 오는 겁니까? 자, 현재 앙글레스 체크포인트 부근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길을 잡기는 힘들 것 같고 저 옆집에서도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옆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지금 옆집으로. 지금 화재 열기가 여기까지 지금 다 지금 옆집으로 옮겨 붙을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소방차가 빨리 좀 와야 될 것 같은데. 옆집에 그, 저, 제네시스, 옛날 그 제네시스 호텔. 하나 호텔입니다, 지금. 소방 타온 것 같습니다. 안 꺼지가는데 전부 다 나가랍니다.
소방관들은 가만히 있고 아들이 지금 다 끌어주네. 안에서 폭파도 하네요. 연결 중. 연기들이 이쪽을 아까 뭐라 했노? 일단 화재 진압은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군인들도 와 있고 경찰들도 와 있고 불은 다 꺼졌으니까 저는 예쁜 여자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 신고번호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난민들 상태. 얘 지금 덜덜덜덜 떨고 이 사람 집인 것 같은데. 이쪽 반대쪽도 골목인데요. 반대쪽은 다행히 공터고. 저쪽 반대쪽 아파트에서 물을 좀 뿌리고 있네요. 이쪽 골목에서도 지금 뭐, 예, 네, 소방차 들어오고, 이쪽은 반대쪽 면입니다. 오, 이쪽에 언니들 마이티 나왔는데. 이 와중에 박 과장이 눈씩, 윙크씩 하고 지나가네. 어디로 가노, 이것들? 자, 페이스북으로 지금 뭐, 이, 방송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제네시스는, 야, 이거, 일단은 옮겨붙진 않았는데, 벽이 많이 걸러가지고,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앙헬레스 화재 현장에서, 제임스 투판이었습니다. 뿅! 오이, 저 아직 불이 잔불이 남았습니다. 근데 이게 붕괴 위험이 있어가지고 소방관들도 쉽지 않을 텐데.
아직 저기 잔불이 남아있습니다. 자, 앙헬레스 화재 현장입니다. 무허가는 아닙니다. 이거 지금 블로그 올려놓고 하는 거는 일단 허가는 다 받아놓은 겁니다. 저 위에 뭐 전부 구경 났습니다. 다시 저쪽으로 물을 뿌리고 있네요. 어우씨, 제가 이쪽으로 치네. 아, 차가, 와, 물이 여기까지 튑니다. 물 튀는 게, 그물만 튀는 게 아니군요. 소방관들 아가씨 있습니다. 소방관, 아까 여자 소방관 한 명 있었습니다. 야, 저희도 방호복도 안 입고 그냥 맨몸으로 들어갔는데요. 일단은 그 구급차에 실려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급차에 실려간 사람은 아무도 없고. 야, 이거 무너질 수 있겠는데. 이쪽 지금 반대쪽에서 진입을 하려고 사다리를 대놓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소방차 출동은 여기는 뭐 무료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과금을 하겠습니까? 이래 가난한 사람들한테. 반대쪽에서 불을 잡으려고 사다리로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격이라고 하죠, 그죠? 어차피 그 파이어 파이터입니다. 저 위에 잔불이 남아있어요. 말씀드린 순간 다시 불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3층 불 올라오고 있습니다. 불. 여기 여자 있네. 이거 여자입니다. 3층에서 불이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와, 사다리 뭐 이런 것. 인터뷰 따라고요. 따가려고 안 돼서. 제네시스 호텔 바로 뒤쪽입니다. 자, 우리 피해자 집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와중에 짐을 이만큼이나 뺐습니다. 이 사람 집인 것 같은데. 네 이쁜 거는 눈 맞았다. 인터뷰하고 위로금을 지금 정신 있나? 저쪽에서 아직 불길이 덜 잡혔어요. 물 뿌리니까 연기가 지금 100회한 연기가. 야, 근데 지금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차로 들어가가지고 발라나운데 발라나시라 따호. I don't know if there are some people there. I don't know. 다친 사람은 없는 것 같답니다. 소방사 추산 재산 피해는요, 보자, 두리번 2,500 페소 되겠습니다. 소방서 추산 재산 피해액은 도끼 망치. 야, 소방사 추산 피해액 2,500 페소 되겠습니다. 저는 앙헬레스에서 화재 현장 보내드리면서 지금 갈게요. 지금 왜냐하면 배터리가 야는 뭐 영어 하는 게 양놈하고 살구만 뭐. 자, 오늘 방송 끝.
아니 배달 가야 돼요. 배달 재난 방송도 중요하지만 이런 거 바꿔장이 바꿔장.